메모를 하신 게 1만 개가 넘어요. 17,000개. 이게 없는 사람은 대본에 압니다. 그러니까 최악은 이게 얼마 안 되는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뭐 어제 드라마 봤는데 뭐 어쩌고 이런 것은 메모한 말 아니거든요. 숙성된 말이 아니거든요. 설익은 말이거든요. 이 조각의 개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말의 밀도와 농도와 그 말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저는 메모는 2단계예요. 1단계는 예전에는 기업하고 공직에서 한 25년 동안 다른 분들의 글, 뭐 주로 연설문 이거 쓰는 일을 했고요. 지금은 뭐 말하기 글쓰기에 관해서 강의하고 책 쓰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연설문 쓰면서 월급 받고 이렇게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글쎄요. 손가락으로 꼽을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는 아주 희한하게 운 좋게 그런 걸 필요로 하는 자리에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발은 저는 이제 대우증권이라는 데 신입사원 입사를 했는데 과장이 되면서 당시 그 김우중 회장이 전경련 회장이셨는데 이제 그분 연설문을 쓰는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분 글을 쓰다가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 연설을 쓰는 행정관으로 가게 됐고요. 이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연설 비서관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연설을 써줘야 하는 자리 그렇게 이제 바쁜 분들이 뭐 대통령이나 뭐 총리 뭐 그룹 회장 이런 분들 말고는 사실 없잖아요. 저는 운 좋게도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피치 라이팅을 하게 됐죠. 스피치 라이터가 되시기 전에는 그래도 글 쓰는 직업이셨던 건가요? 그 전에 이제 대우증권에서 홍보실에서 일을 했는데 홍보실도 이제 글 쓸 일이 많이 있죠. 왜냐면 뭐 사보 사내 방송에도 쓰고 보도 자료도 쓰고 사장 뭐 연설문도 쓰고 이제 홍보실에서 그걸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사원 때 그 회사가 20주년이 됐어요. 창사 20주년. 그래서 20년사라는 책자를 제작하게 됐는데 그걸 어쩌다가 제가 쓰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책을 쓴 사람이 돼서 글을 잘 쓰겠구나 하는 그 착각을 불러 일으켜서 그렇게 소문이 이렇게 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김우중 회장님의 글을 쓰는 자리로 가게 된 거죠. 착각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잘 쓰셨기 때문에 이렇게 발탁이 되신 게 아닐까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 책을 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 책을 읽은 사람이 없는데 소문이 제가 책을 썼다더라. 아 그러면 글을 잘 쓰겠네. 이렇게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홍보실에서 쓰는 글이 무슨 대단한 글재주가 필요한 일들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뭐가 이렇게 껍데기가 씌워지니까 그렇게 된 거죠. 저는 글을 잘 쓰는 방법은 사람들이 제 글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그 사람의 글을 보면 왠지 잘 쓴 것 같고 잘 쓴다 하니까 더 잘 쓰게 되고 하면서 글이 그냥 저절로 잘 쓰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오해였는데 그게 진실이 될 수 있는 거죠. 글쓰기 관련한 일을 많이 하셨고 대중들에게 인식이 됐던 것도 글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말하기와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시대에 필요한 화두로 말을 잘해야 한다라는 거를 말씀하시고 계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글쓰기를 잘하려면 말을 잘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말을 잘해야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가 말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점차 이게 비대면으로 가요. 제 아들만 해도 대면에서 하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대면을 하면 말의 비중이 줄어도 돼요. 표정과 이런 현장 분위기로 의사전달도 되고 소통이 이루어져요. 근데 비대면이 되면요 온전히 말로 전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오해가 없도록 뜻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피하고 무서워하면은 이 소통이 가능해지질 않아요. 예전같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가 막
꼭 말로 해야 되냐 그거 뭐 이르기 안 통하거든 이제는 안 통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말하기에 관심을 가지고 말하는 거를 어려워하고 하는 이유도 직장에서도 뭘 자꾸 발표를 하래.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게 말을 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막 시끄럽다고 그랬지. 너 이렇게 말이 많냐고. 조용히 있으라고. 잘 들으라고. 근데 요즘에는 자꾸 말을 하래.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래. 그 말 없었어요. 우리 때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더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죠. 메모를 하신 게 1만 개가 넘어요. 17,000개. 메모를 어떻게 하시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메모는 2단계예요. 1단계는 네이버 메모장에 합니다. 그건 책을 읽다가도 하고 심지어 운전을 하다가도 뭔가 생각이 나면 신호 대기에서 네이버 메모장에 메모를 합니다. 저는 아침에 반신욕을 늘 하는데 반신욕 할 때 늘 스마트폰 갖고 들어가서 뭐 생각나거나 기억나는 게 있으면 네이버 메모장에 합니다. 그게 1단계 메모고요. 그 메모한 걸 가지고 제 아내에게 이렇게 써먹습니다. 운을 떼보는 겁니다. 그러면 말을 이렇게 던져보면은 던지면서 나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도 되고요. 반응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스스로 알아요. 말하면서 이렇게 신이 나는 게 있고 말하면서 아 요건 좀 아니다 싶은 게 있어요. 반응이 좋은 거, 나 스스로 반응이 좋은 거 그걸 가지고 2차 메모를 합니다. 이 2차 메모를 17,000개 했다는 것이고요. 이건 어디에다 하냐? 저는 블로그나 SNS에 합니다. 공개적인 공간에 합니다.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메모기도 하지만 짧은 글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글쓰기 연습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17,000개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방송에서 말도 하고 말을 합니다. 이 조각의 개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말의 밀도와 농도와 그 말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대본에 압니다. 그러니까 최악은 이게 얼마 안 되는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되게 말을 많이 하는데 딱 들어보면 갖고 있는 게 없어. 어제 드라마 봤는데 뭐 어쩌고 이런 것은 메모한 말 아니거든요. 숙성된 말이 아니거든요. 설익은 말이거든요. 말도 좀 발효해서 말해야 되는데 내가 좀 생각도 하고 사색도 하고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메모가 그 정도 수로 많으면 써먹으려고 할 때도 빼내는 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우리 뇌에 그 아주 신묘한 그건 기계는 뭐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순간적으로 소환을 합니다. 조합을 해요. 편집을 합니다. 갖고 있는 거를 추려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하기를 해봐야 된다. 인출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것도 그 조합하고 이렇게 불러와서 결합하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많이 해보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할 말은 잔뜩 있는데 여기서 고르기를 잘 못해. 취사선택을 못해. 그리고 취사선택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지를 못해요. 말이 맴돌아요. 머릿속에서. 쫙 불러와서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인출 훈련을 한마디로 그냥 말을 많이 해보면 순발력도 생겨요. 알아서 불러와요. 자주 말할 수 있는 상대를 찾는 것도 굉장히 그래서 말동무가 필요합니다.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내가 그래서 그 역할을 하고 이건 나이를 먹을수록 앞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왜냐면 누구나 나이를 먹고 배우자를 잃게 되는 때가 오고 언젠가는 자식이 품을 떠나게 되고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말동무를 잃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은 뭐 치매에 걸리고 외로움으로 인해서 병에 걸리고 비대면이니까 더 외로워지고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럴수록 말동무를 만들어야 되고 말동무가 필요하다. 가까운 곳에 내 곁에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직장 동료가 됐건 말동무는 있어야 된다. 글쓰기와 말하기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그런 능력을 배양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뭐부터 내가 글을 써보고 말을 해봐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분들께 이것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좋겠다. 자기만의 어떤 주제를 한번 찾아보시라. 내가 관심 갖는 주제
어떤 테마, 어떤 분야. 저는 그게 이제 처음에 글쓰기였거든요. 글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글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야. 그런 주제를 하나 잡으면요, 적어도 그 주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 주제를 하나 잡아서 그 주제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아니면 뭐 유튜브 강의를 많이 듣고 하게 되면 누구보다 내가 그 주제에 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주제에 관해서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 주제에 관해서 글 쓰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관해서 말하고 글 쓰는 걸 시발점으로, 그래서 그걸 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어떤 자신감으로 다른 주제, 다른 분야로 영역을 넓혀가는 게 저는 말하기 글쓰기에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에 필요한 단서랄까, 작은 돌멩이 하나, 그 주제, 그거를 찾는 거,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거, 그거 하나를 붙들고 그것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거, 그게 이제 좀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쓰기, 말하기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렇죠, 찾아야겠네요. 그래서 그거 좀 하면요, 어느 순간이 되면 저도 글쓰기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되고, 글쓰기 책 해봤자 뭐 얼마나 됩니까? 아니, 몇 권 읽으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이거는 내가 뭐 유시민 작가건 뭐 누구건 다 덤벼. 적어도 그것에 관해서는 내가 우리나라 최고야. 등산에 관해서 관심이 있다. 이건 등산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것에 관해서 우리나라 1인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에베레스트에 굳이 오를 필요 없잖아요. 제가 글쓰기에서 관심 갖는다고 해서 뭐 신춘문에 등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 많이 경험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듣고 읽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노력을 많이 하면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100%요. 재능이 어느 정도? 아, 재능 필요 없습니다. 아, 물론 이 창작에는 재능이 필요하죠. 문학을 한다든가 말도 정말 예술적으로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난 타고난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저 같은 수준의 말을 하는 거 100% 재능 필요 없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연습하고 많이 말해보고 많이 써보고 하는 게 그게 재능이죠. 우리가 잘 살려면 말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잘 산다는 것의 기준은 작가님께서는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 그것을 최우선에 두고 계신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혹시 잘 살았다면 보통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살면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행복하려면 저는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근데 관계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 생각해보면 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게 뭐 청산유수로 뭐 달변, 이게 말 잘하는 거 아니고요. 뭔가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고 내가 온기를 나누고 뭐 이런 모든 거죠. 또 말을 잘 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말 잘하는 것에 포함이 되고, 그걸 통해서 관계를 개선하고 관계를 복원하고 관계를 만들고 이러므로써 행복한 삶이 좀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